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깻잎 물김치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깻잎 물김치 담기 전에요. 밀가루 풀부터 조금 끓여놔야 되거든요. 자, 종이컵 한 컵에 찬물에요. 한 스푼의 밀가루입니다. 자, 이거를 풀어줍니다. 이렇게. 항상 김치 담을 때는 절이는 것도 먼저 하셔야 되지만 풀을 먼저 끓여서 이제 놔두시면 준비하는 동안 이게 식거든요. 종이컵 한 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주시면요 금방 끓습니다. 이렇게 한 번만 끓으면 밀가루는 이제 금방 익거든요. 지금 이미 밀가루는 다 익었다고 보면 돼요. 이렇게 끓으면요 이거를 빨리 식혀줘요. 김치 국물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대로 식도록 놔두시면 오래 걸립니다. 금방 식혀야 되니까 생수를요 불을 껐습니다. 생수를 이렇게 두 컵 부어줍니다. 제가 오늘 필요한 김치 국물은 한 3컵 정도고요. 더 많이 필요하시면 조금 밀가루 양과 물을 조금 두 배로 늘려서 하시면 돼요. 재래시장에서 파는 아주 큰 깻잎이고요. 양도 많아서 한 단 이만큼 줍니다. 마트에서는 요즘 여름 같으면 한 30, 작은 거 30장이 한 단이거든요. 근데 요즘은 이렇게 길에서 팔거나 노지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양도 많이 줍니다. 오늘은 이제 깻잎이 몸에 좋은데 이제 많이 드시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깻잎은 장아찌를 담잖아요. 그러면 거기 설탕이나 물엿이나 올리고당 이런 게 당 성분이 들어가는데요. 이번에는 저는 건강에 좋은 깻잎 물김치 해보겠습니다. 깻잎 물김치 하실 때는 먼저요 깻잎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.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. 나중에 숨이 죽으면 밑으로 꺼지잖아요. 그 대파 조금만 넣겠습니다. 양파 4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. 한 50g 정도. 소금 간을 좀 하겠습니다. 소금은 한 이 정도 넣고요. 국물 조금 더 넣겠습니다. 된장을 한 스푼 넣습니다. 이렇게 된장을 넣으면 좀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. 마늘 약간 넣고요. 이제 다시 이 간을 보면 진짜 좀 약간 짭짤하네 싶을 정도로 간을 맞춰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부어 넣겠습니다. 된장이 덩어리가 싫으시면 믹서기에 갈아 넣으셔도 돼요. 근데 한 스푼 갈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부어 놔도 됩니다. 그냥 이대로요 실온에다가 삭힐게요. 요즘같이 더울 때는 한 이틀 아니면 하루 정도만 삭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깻잎 물김치요 지금 한 2시간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숨이 죽어 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꾹꾹 눌러서 국물 속에 쌓여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. 국물 위로 올라오지 않게만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실온에다가 일단 하루 있다가 또 덜 익었으면 좀 더 놔두고 익었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겠습니다. 깻잎 물김치인데요. 30도를 넘는 굉장한 더위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맛들었습니다. 날이 좀 선선했으면 한 이틀 이렇게 둘 생각이었는데 이게 한 하루 지나니까 누렇게 다 사갔고요. 맛도 새콤하게 들었습니다. 자극적이지 않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해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짜지도 않고 적당하게 약간 새콤하게 익은 그런 물김치 맛이거든요. 좀 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, 맛이. 그래서 약간 된장 맛이 좀 들어있는 이 국물까지 떠서 같이 드시면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참 좋은 김치라고 생각합니다. 국물도 같이 드시고요. 제가 지난번에 콩잎 물김치 담은 거 있죠. 콩잎을 못 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깻잎 물김치 담아 드시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. 콩잎 물김치도 혹시나 이제 콩잎 같은 것도 구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같이 똑같이 담아서요 드시면 좋습니다. 깻잎 물김치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